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가치 있는 창조물들과 비풍리양석을 귀중히 여기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 미니어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풍수, 씨름과 같은 비물질 유산들이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데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로 평양냉면 풍습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마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우리의 평양냉면 풍습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평양냉면 풍습은 평양냉면을 만든 것과 관련된 우리 민족의 특색에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냉면을 두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관습, 이렇게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풍습은 평양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장수와 행복, 기쁨과 화목을 우매하는 것으로 돼서 오랜 기간 발전 풍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평양냉면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는 민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건강에 좋은 메밀을 주원료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영양학적으로 배합했다는 것이며, 또세 번째로서는 민족적 정서가 짙은 그런 넛그릇에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섞은 그런 국물을 부어서 담아내는 민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민족의 향취를 한껏더 그어주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풍습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됨으로써 날로 빛나게 계속 발전되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